네, 이제 황혼 메이저 C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파트 마지막에서 하나, 둘, 셋, 넷, 차, 짠, 짠. 네, 이렇게 이제 연주가 끝나게 되는 거죠. 1, 2를 이렇게 잡아놓고 2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끝난 상태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파트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엄지 올려놓고 이제 요 라인을 엄지 둘둘 만들어 놓은 거죠. 엄지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엄지가 편해서 얘를 엄지로 사용합니다. 1번 사용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 이두 번째 코드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B7의 모양인 2, 1, 3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손가락 번호를. 자, 그 다음에 여기 순간적으로 요 자리를 저는 2번 손가락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딴 따란. 그래서 즉2 2 1 4 1 이런 느낌으로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로 4 다시 1. 그래서 딴 따리란 따다. 자, 여기서도 연주 한번 해주고 나서 해머링, 풀링, 그 다음에 4번 줄 쳐주고 다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해머링, 풀링 지켜서. 그 다음에 여기 종이에 보면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새끼가 여기로 올라오는 거죠. 1은 그대로 유지하되 바레를 만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연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을 3번 손가락 잡고, 여기 4를 새끼 손가락 잡고, 여기는 다시 바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자, 여기 정리해 보면 네, 이렇게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발에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1번으로 순간 당겨주고, 여기를 3번 쓰시고, 여기를 4번 써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를 4에서 이제 5로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한 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새끼손가락이 마지막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를 발에로 눌러주세요.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럼 3, 2번 손가락, 새끼 5 눌러서. 여기는 풀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네요. 식으로 두번 치거나 풀링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마디도 동일한 포지션에서, 네, 새끼 3번 새끼 이런 식으로 5, 4, 5를 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 계속 바레가 잡혀 있었죠. 앞에가. 얘도 바레를 그대로 이용해서 두줄 치고, 그다음 손 버려서, 저는 여기를 엄지와 2번, 아, 2번, 3번 손가락에서, 그다음에 요 모양이 두칸 옆으로 그대로 빠져서 이렇게 쓸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1번 잡고 새끼와 4번으로 해가지고 3분 4번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 파트에서 연습했던 내용이랑 동일하죠. 자, 그럼 여기 네 마디를 또 천천히 가보면 아니죠.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가서 나머지 내용들은 A 파트랑 다시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쳐주고, 그 다음도 줘야 되네요. 자, 여기 부분만 살펴보면 하나 둘 셋 짠 뚱 하고 바로 여기 빨리 와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둘 셋 하고 요 1 여기 잡아놨던 1은 그대로 두고 여기가 서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여기가 새끼로 바뀌고 여기가 2번 바뀌어서 여기는 이제 엄지 같은 걸로 가운데보다 좀 뒤에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땅 둥 둘 셋 두루룽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C 파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